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생선 눈 먹으면 눈 좋아진다. 아, 아니면 혹시 멸치? 네. 멸치? 멸치. 그리고 근석 씨. 어렸을 때부터 소간이 눈에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말 참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력보호에 좋은 이것은 무엇일지 여덟 번째 밥상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짠! 김입니다. 김이. 김종민 씨. 김이요. 시력보호에 좋은 식품으로 그 뽑힌 거는요. 네. 바로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비타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시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비타민인데요. 우리가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라든지 또 시력 감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근석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김과 같은 해조류에는요. 예, 비타민 C도 풍부하고 칼슘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성장이나 또 눈 다 좋습니다. 네. 야, 또 우리 김정민 씨가 맞췄다는 지금 냄새는 어때요, 김정민 씨? 바다 냄새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밥상을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아홉 번째 그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네, 주제가 뭔가요? 예. 주제요? 네. 네, 아홉 번째 밥상은요, 제가 두뇌 개발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체력뿐만 아니라 지능도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좋은 그런 밥상 준비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제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뭐 말할 거 없죠, 우리 김종민 씨. 김종민. 꼭 먹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 더 똑똑해지시라고. 네. 꼭 똑똑해지시라고. 네. 네. 자, 아홉 번째 주제. 네. 바로! 네. 달걀인데요. 네.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요. 뇌에 먹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그 레시틴이 풍부한 달걀을 꾸준히 먹어주면 기억력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도 높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노후에 오는 그런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뇌를 위한 식품입니다. 근데 결안이 그 신자에는 쥐 같은 나이 들은 사람도 먹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네. 노란자는 네. 피하잖아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네. 콜레스테롤 노란자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지만 네. 이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바로 그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네.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10대 밥상 가운데 마지막 네. 10번째 밥상 지금 저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예. 마지막 10번째 밥상의 주제를요. 예. 소개해 주실 분이 벌써 변장을 하고 계신데. 권박사님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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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박사님. 여러분, 산타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듯 우리 국민건강 프로그램 비타민은 국민에게 건강을 선물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 예.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 주제를. 면역 강화. 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따라서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성장 촉진의 하나입니다. 네. 자, 양팀이 지금 힌트를 잘 들으시고요. 그렇죠? 각각 답을 생각해서 맞히시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 3점 걸려있습니다. 자, 이 한 문제로 오늘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 네. 허무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네. 자, 한 교수님, 그 10번째 봐서 힌트 잠깐 한번 주시죠. 네,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바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신진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비타민C의 최고봉 이것은 무엇일지 각각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의 최고봉 회의하시고요. 이쪽도 회의하세요. 아니, 속닥거리 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좀 수고 받으시면. 아니, 약간 조용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동체 저쪽에 저쪽에 비타민C는 그림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민아 씨 팀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반장님 팀은 그냥 서 계시네요. 저는 그냥 금방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왜요? 그냥 듣고 다 알았어요 멤버가. 오호라. 우등반 열등반도 뭐 이렇게 세상에 차이가 나요. 저희 뭐 예상을 못했는데. 이 마지막 역전의 기회.
야, 예민하신 팀은 분주합니다. 저기요, 정말 여기 부탁인데. 의견 듣고 저기 바뀌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속 시원히 네, 얘기 좀 하세요. 다음부터 정말 부탁인데 저 팀하고 같은 클라스에 넣지 마세요. 그냥 됐어요. 동시에 네, 저쪽 먼저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또 그럼 안 따라해요 절대로. 동시에 아니, 하세요. 우리랑 답이 같으면 따라해야지. 그래 동시에 할게요. 아니야 대표로 얘기하죠 대표로. 예? 오빠랑 저 반장님이랑 저랑요. 오. 뭐든지 자기 위주야.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아시니까 우리 다 같이 의논했어. 다 같이 의논하셨으니까 정답 외쳐서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각 팀별로 외쳐주세요. 면역 강화의 탁월한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자 네. 비타민의 최고봉이 무엇일지 네. 정답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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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 번째 밥상 양팀 모두 풋코치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오늘의 최종 우승은 노안장팀입니다. 네. 진짜 아까 성진 씨 얘기했지만 앞으로 저 팀하고는 같이 방송 출연시키지 마세요. 아니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당연하네요. 예.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또 그냥 가시기 섭섭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저희 네. 제작진이 자 이거를 준비했어요. 오늘 뭐 패배도 하셨지만 이거 이 카드를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집에 냉장고나 벽 같은데 걸어두시고요. 늘상 생활화하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셨죠? 김용민 씨. 예. 김용민 씨 챙겨가세요. 예, 복사하고 좀 주세요.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KBS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10대 식품, 10대 밥상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시청자 네. 퀴즈 시간이죠? 네. 네. 자, 밥상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중 송년 특집으로 비타민이 선정한 아주 특별한 상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1번.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할 10대 밥상. 자, 2번. 코요태가 받아야 될 가운데상. 네. 자, 3번. 아름다운 밤이에요. 연기 대상.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전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선물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죠? 네, 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암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시행해 왔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2006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입원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합니다. 예.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자, 특별한 선물이 있고 또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 더욱더 즐거운 크리스마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 건강보험과 함께한 비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적했던 삼동 소년촌이 오늘따라 분주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한데 아이들의 환호성과 함께 등장한 것은 바로 비타민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 아이들을 위한 건강 밥상도 차려줄 신선한 신토불이 농수산물과 맛있는 김치.